예, 두려움의 신앙, 평안함의 신앙이라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이전 내용은 이제 애굽에 내려갔죠. 왜냐하면은 자기 가나안 땅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이제 그 요셉이 니네가 첩자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 막내를 좀 데려와라. 어떻게 또 막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요셉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인지를 원래 잡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둘째 시므온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야, 요셉이 옛날에 죽었는데 나한테 이제 베냐민까지 뽑아가려고 하느냐. 난리가 났죠. 시므온은 안 중에 애도 없나 봐요. 하여튼 둘째가 별로인 것 같아. 어쨌든 형제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또 식량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다 죽느니 베냐민 데려가서 이제 요셉 앞에 데려가서 본문에 조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지가 언제입니까? 22년 전이에요. 베냐민을 보고 헤어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베냐민이 한 살 때 보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은 23살인 거예요. 한 살 때 얼굴이 남아 있습니까? 근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쭉 봤더니 한 청년이 있어요. 아, 제가 베냐민이구나. 직감적으로 딱 느낀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사람이 못 봐도 이 피부치라는 게 좀 서로 그 통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친척들이 있는데 명절마다 또는 뭐 때마다 가끔 보는 뭐 사촌 형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지난 달인가요? 좀 뭐 물어볼 일이 있는데 그쪽 전공 아내가 제 사촌 동생 하나가 있어요. 걔 제가 초등학교 때 보고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걔가 뭐 성대 뭐 건축학과 갔다 그런 얘기 듣고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거든요. 20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이 끈끈함이 있더라고요. 끈끈함이 있어요. 뭐 끈끈함이 뭐 다른 끈끈함이 아니라 그 피가 섞여 있다 보니까 친척이다 보니까 20년 만에 얘기했는데도 뭐 얘도 친근하게 얘기하고 저도 이제 사촌 동생이니까 얘기하고 서로 도울 거 돕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아니에요? 왜 두려웠을까요? 얘네들은 일단 죄가 많잖아요. 일단 요셉도 노예로 몰래 팔아버렸죠. 르우벤 같은 경우 간음했죠. 시몬 레이는 사람 죽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움에 쌓이냐면은 이게 죄를 지으면은 드러날까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 중에 여러분 죄 있죠? 들킬까 봐 걱정되는 죄 있죠? 아,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어떨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키게 해줘. 덮어줘. 없던 걸로 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들쳤으면 여러분 옛날에 진짜 훅 갔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변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혜사, 보호하는 분이에요. 보호하는. 그런데 여러분의 죄를 세상 나쁜 말로 뭐 까발리고 폭로하고 협박하고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 그래서 요셉 형제들은 18절에 보니까 마귀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 악한 생각이 아니라 아, 우리 이제 죄 지어서 우리를 이제 감옥에 넣고 우리 나귀도 빼앗고 우리를 이제 갈아 마실 거야. 막 이 굉장히 괴로움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준다니까요. 마귀랑 하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들출 때 하나님은 그걸 덮어버려요. 없애요. 없애버려요. 없던 걸로 돼버린 거죠.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극단적인 생각.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어떤 죄나 연약함이나 뭐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죠. 빚질 수도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우리 자녀, 그러니까 학창시절 때는 애들이 막 공부를 잘해. 그래서 아, 우리 반에서 맨날 1등 해. 근데 정작 대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잘 못 갈 수도 있죠. 재수하고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피하죠. 민망하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요, 자기 살기도 바빠요. 자기들 가정 문제, 자기들 자녀 문제 더 커요. 여러분만 빈궁해요? 다른 사람도 빈궁하지.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몸이 약해. 계속 누워만 있어. 그분은 인생의 반 누워있어. 돈은 엄청나게 많아. 그런 경우도 부럽네. 계속 누워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주변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 생각한다는 건요, 대부분 그 사람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커요. 아니,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날 빚져가지고 막 추심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어디 다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므온이 잡혔는데 아무도 시므온을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본문 읽다가 야, 이 시므온 진짜 인생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어려움 생기면은 여러분 돕는 사람 있습니까? 돕는 사람? 그 사람 잘 사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다 뒤돌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잘못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 있지만 죄는 좀 멀리하고 또 사람이 시간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나타나거든요. 아니, 지금 사회에서 세상에서 막 뜨는 사람들 옛날에 뭐 조금 잘못한 거 자기 이익대로 산 거 남들 어렵게 한 거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되고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다가 왜 유다지파가 됐냐면은 하나님이 유다의 이 성격, 쿨한 성격 진짜 유다를 이 성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는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유다가 어떻게 돼요? 며느리하고 가늠했을 때는 자기가 속아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죄인이다. 요셉을 판 다음에는 유다가 집을 나갔대요. 전승에 보니까. 형제들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유다가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안 됩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죄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 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덮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덮어주세요. 그 혹시 여러분 주변에 피해 입힌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말로 천냥빚 갚는 데 있죠. 이거 날도둑입니다. 이거. 아니 여러분 피해 입히고 뭐 말로 미안해. 내 사과를 받았죠. 그 사람 대가를 해. 어느 정도 갚아줘야죠. 그래서 사기오가 남들한테 내가 토색한 거 있고 훔친 거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뭐 빌려갔는데 안 준 거 있다 가서 네 배 갚으세요. 아니 네 배는 좀 심하다. 두 배 갚으세요. 두 배 갚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들 피눈물 흘릴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웬만하면요 상대가 나한테 원한을 안 품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그럼 나를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도와요. 원한이 있고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뒤돌아버리는 거죠. 두려워하는 형제들 마귀의 모습입니다. 죄책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요셉은 평안한 모습, 평안한 모습. 자기도 평안해요. 아, 총리니까 편안하겠죠. 예? 총리니까 편안하겠죠. 근데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편안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편안했어요. 왜죠?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있잖아요. 신앙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마음이 맨날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어. 막 견디지 못해. 막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막 분노가 꽉 차 있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 꼭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 성질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놔야 되죠. 오늘 요셉이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는데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형제들 안심시키잖아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건 요셉하고 형제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보낸 청지기, 그러니까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도 야, 우리 형들 지금 쫄았어. 가서 좀 위로 좀 해줘. 형제들을 위로시키잖아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대죠. 지금 큰 기업들도 휘청휘청 되지 않습니까? 휘청휘청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리에 매일경제 재작년 거 안 본 게 좀 있어서 안 본 거 좀 쌓아놨는데 이제 좀 읽어봤어요. 2년인가 3년 전에 거기 이렇게 써요. 항공업계 드디어 날다. 앞으로 유망주. 특별히 우리 작은 항공업계 뭐 최고 투자 강추 뭐 애널리스트 뭐 별 다섯 개. 지금 뭐 한국사 망하게 됐잖아. 아, 나 어떡하죠? 나 비즈니스 두 장 있는 거. 아니 그거 어떡하죠? 작년 말에 대한항공에서 문제가 왔더라고요. 그동안 쌓은 거, 쌓인 마일리지가 올 말에 없어지니까 올 말내로 써라. 그래서 제주 선교 있어가지고 과감히 비즈니스 끊었죠. 어차피 없어지는 거. 그래서 제주 선교 때 여러분과 달리 품격 있게 비즈니스 앉아서 선교에 임하려고 그랬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뭐 봉쇄되고. 올 말까지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나 혼자 제주 선교 갔다고. 어떡하지 이거? 마음이 불편해. 그럴 수 있지 뭐. 쉬는 날 하루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든지. 이렇게 죽어가는 세대에는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 다 불편하고 어려워요. 대기업도 어렵고 각 개개인도 어렵고. 그런데 이 중에도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얄밉죠. 이 가운데도 평안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 가운데서도요 돈을 떼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은 안 해. 아,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평안합니다. 그럼 뭐 돌 맞을 일 있어요? 간증. 제가 요즘 너무 평안합니다. 가게가 두 개가 확장됐고요.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2천씩 쌓이는데 여러분 진짜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돌까지 와라. 열받죠.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뒤에서 구제, 뒤에서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잘하니까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잠언 묵상하다 보니까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 이거 요셉 말 아니에요? 자기 일에 능숙하고 자기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해준다는 거예요. 왕 앞에. 평안해지는 거. 여러분 사람이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 아닙니까? 대부분 샬롬이 언제 깨지죠?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깨져요. 제가 말했잖아요. 막 큰 빚에 쪼들린다든지 내 애가 막 대학 가야 되는데 공부를 못한다든지 몸이 내가 너무 아픈다든지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깨지죠. 예? 이 중에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 지금 힘들어요. 어떻게 몸이 맨날 아픈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 중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그 사람 밸런스가 깨져서 불편해요. 근데 이 밸런스를 뭘로 하나님이 때로는 극복하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맞는 거예요. 네가 내가 때로는 풍부해, 때로는 비천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배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의 어려운 밸런스가 깨진 것을 극복하고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조직이나 사람이 맞고 안 맞고는 밸런스가 깨졌는데도 이걸 잘 견딜 수 있냐, 그거. 가령 이 직장은 너무나도 빡세. 근데 또 그 안에 다닐만 하고 자아 실현이 돼요. 그럼 담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귀는 어떤 오빠가 너무 말도 스위트해. 주로 이제 스위트한 오빠들은 사기꾼이 가능성이 크는데 스위트해.
근데 이게 사귈 때랑 또 살 때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우리 장년들은 더 잘 알겠지. 10년 사귀는 것과 1년 사는 것은 완전 삶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극복하면서 가는 거죠. 극복 힘들면은 뭐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밸런스가 깨지게 하면은 또 깨지게 한데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밸런스가 엄청 깨진 사람도 있거든요. 왜 깼을까요? 제대로 세우려고. 제대로 세우려고. 여러분 오늘 요셉이 청지기를 한 명 보냈는데 그 청지기는 뭐 요셉의 종이었겠죠? 그 청지기가 요셉을 보면서 안 배웠을까요? 여러분 청지기가 누굽니까? 주인이 시킨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도서도 그렇고 신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세상 사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최소한 자기 일에 대해서는 뭐 힘든 게 없죠. 여러분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인데 회사 사장님이 야, 너 이거 이만큼 투자해.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죠. 산업은행인가 어디 하여튼 큰 데서 하여튼 뭐 하루에 뭐 몇천억씩 굴리더라고. 근데 한 번에 따라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긴장은 하지만은 자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봐도 막 한강 가고 그러지 않더라고. 잘 돼도 뭐 성과급 조금 있는 거지 그때는 뭐 또 월급 안 준대더라고. 그러니까 초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의식 가지고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되죠. 여러분 가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지. 우리의 공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세상 말로 아이고 나도 힘들었는데 이 녀석도 노예같이 살겠구나. 또 세상 사람들 귀에 팔랑팔랑 들으면서 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지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맡겨주는데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겠지. 내가 아니지. 하나님 살게 해주겠지. 이게 청지기 자세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서 있으면은 여러분 다 어떻게 인생 좀 쉽게 쉽게 가는 겁니다. 왜 인생 힘듭니까? 내가 하겠다니까. 내가 하겠다니까. 저는 예전에 그 얼마 전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예전에 이제 책을 좀 쓸 때가 있었어요. 한 10권 정도 썼는데 야, 요 책을 써서 내가 책도 많이 팔리고 내가 유명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리더들 교육했는데 반응이 좀 괜찮고 뭐 성경 공부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좀 컸으니까 아이 그 마감이 230명인데 금방 되더라고. 그래서 요거 책으로 내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책 쓰니까 또 그게 좀 팔려요? 또 팔려요. 그러니까 뭐 그게 쌓이니까 금방 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뭐 출판사 찾아다녀야 되고 어디 로비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좀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여러분 청지기의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 것을 마음껏 공짜로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스위트한 형제를 막 붙여주셔요. 우리 형제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서 있으면 신실한 리브가 같은 자매가 와요. 응? 그때 어떤 생각이에요? 아, 이 자매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들 조심해요. 아, 이 자매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위기만 넘기면 형제들은 살아. 어쨌든 청지기는요. 공평하게 일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죄를 어떻게 돼요?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내 죄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힘을 주세요.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직장이나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렸죠.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왜 지금은 또 다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그래요? 아니 예전에 그렇게 아무것도 뭐 진짜 집도 절도 없을 때, 그건 교회, 절은 좀 이상해. 집도 교회도 없을 때, 집도 교회도 없을 때 좀 이상하네. 집도 교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또 내가 내년을 걱정하고 있죠? 왜 다시 내 일을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초심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열매를 거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두려움과 위축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전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 사는 우리 홍대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